바느질 끈 마감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느질 끈 마감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겉면하고 뒷면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뒷면에 마감을 해서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 아예 겉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면을 모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양면을 모두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에다가 마감을 해서 튀어나오게 되면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라이터 마감을 하면 녹여서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숨기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땀더 가서 숨기는 방법이 있고요. X자 모양으로 가죽 안에 넣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뒷면에 라이터 마감하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뒷면에서 만나는 양쪽 두 개의 실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만나게 한 다음에 고리 안으로 넣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한번 다시 원으로 만나게 하신 다음에 끝에 하나를 넣으셔서 두 번. 꼭 당겨주시고 모으신 다음에 0.5cm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0.5cm 정도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불꽃 위에 가죽이나 실이 올라가시게 되면 옆에 있는 실까지 타버려서 열심히 바느질 한게다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옆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떼시면 실이 통으로 하나로 녹여 있기 때문에 절대 오래 풀릴 일이 없습니다. X자 바느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일자 바느질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겉면과 뒷면이 구분이 돼서 뒤쪽에 마감을 해도 될 때는 본드 마감 대신에 라이터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